안녕하세요. 초록 스밀입니다. 오늘은 석주가의 페랭이꽃, 분갈이를 한번 해보면서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말은요, 순결한 사랑, 재능, 사랑, 무효,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. 얘가 참잘 자라면서도 한여름에 잘 죽더라고요. 얘가 매해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. 매해 참 이쁘더라고요. 근데, 여름에 참잘 죽어요.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. 여름에 이렇게 마르더라고요. 마르면서 그냥 죽더라고요. 왜 그럴까? 그래서 화분에는 얘가 참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화분에서 이렇게 죽어간 애를 캐가지고 잔디밭에 심어주면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또 밤에 산책을 가다 봤는데, 얘가 그돌 있죠, 돌. 돌틈 사이에서 굉장히 잘 자라요. 약간 좀 많이 건조해야 잘 자라는 식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물을 너무 잘 주니까, 이게 건조하게 자라는 애들은 저랑 좀안 맞는데 예뻐가지고 이게 또 혹해가지고 또 샀네요. 매해 사요, 매해. 이게 금방 잘 풍성하게 늘어나면서 잘 크더라고요. 그리고 보니까 이게 1년생보다 여기서 한두 포트 특히 2년생에서 꽃이 더 풍성하고 예쁘게 난대요. 그래서 여러 해 살이 풀이니까 이제 잘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워서 2년생이 되면 너무너무 잘 자라고요. 2년생일 때 포기 나누기나 이게 꺾꽂이에서 심으면 되게 잘 자란다고 해요. 저는 근데 꺾꽂이는 안 해봤어요. 그렇게까지 개체수를 늘리고 싶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심어놓으면은 그 화분에서는 장마철까지는 너무 잘 자라거든요. 그리고 밭에도 장마철까지는 잘 자라는데 장마철이 오면은 뽑아가지고 화분에다가 조금 장마철 기간에는 뽑아가지고 아예 돌틈이 아닌 이상은 뽑아서 이렇게 과습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슝 가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장마철에는 만약에 하단에 심어놓으신 분도 보호를 위해서 다시 빼가지고 화분에서 이제 건조하게 이렇게 키우신 후에 장마가 끝난 후에 다시 또 이렇게 화단에 심어놓으면 아마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또 여러 색깔로 다양하게 이게 오색 페랭인가 봐요. 색깔이 참 다양하게 피어요. 하얀색, 뭐 핑크색, 연분홍 이렇게 찐분홍. 아우 이쁘네요. 뽑아가지고 좀 넓은 화분에 이렇게 난석을 좀 깔고 배수가 좋게 해서 흙은 기본 흙 분갈이 흙 5, 마사 5, 5대 5로 섞어서 배수가 좋게 해가지고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뽑아볼게요. 이렇게 보니까 마사가 굉장히 많이 섞인 흙에 분갈이가 되어 있네요. 굳이 이 흙을 안 털고 그냥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안 건드리고. 이렇게 해서 바로, 이렇게, 옆에만 이렇게 채워줄게요. 흙이, 미림 마사. 거의 모래. 모래가 많이 섞였네요. 그냥 보기에도 이렇게 모래가 많이 섞인 게 보이시죠? 그러니까,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 빠짐이 잘 돼서 여기서 아마 이렇게 잘 자랄 거예요. 밤에 산책하는데 아파트 그 조경으로 단디페랭이 핑크색 걔네가 되게 살짝 피더라고요. 예뻐가지고 사진도 찍고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정원이 제가 정원이 있다면은 정말 한 10포트 사가지고 대나무로 판매하더라고요. 페랭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너무 이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여름에 한여름에 많이 그 장마철에 키워봤는데 장마철에 참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. 다른 키우시는 분들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비닐을 농업사 이런 데 가서 하우스 비닐을 이렇게 팔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올해에는 장마철에 비닐을 사가지고 비안 맞게 이렇게 해주려고요. 이제 밖에 이렇게 내놓다 보면은 위에가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비를 다 막고 뭐 집에 들여놓기가 그렇잖아요. 지금 밖에 다 테라스에 내놓고 키우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는 정말 비안 맞게 비닐을 이렇게 다 쳐줘가지고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보려고요. 새로 산그 식물, 분갈이 해준 식물에 이제 진딧물이 하나가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, 근데 진딧물, 옛날에는 징그러워했는데 막 진딧물 다 이렇게 죽이고, 또약 쳐주고 진딧물 약. 그러느라고, 많이 바빠요, 요즘에.
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완성했고요. 페랭이는 베앙토와 마사토 5대5로 섞어서 이제 배수가 잘 되는 흙에 분갈이를 해주시고,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정말 잘 커요. 얘는 햇빛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보니까 거의 뭐 그 차광 이런 거 안 해줘도 그냥 기본적인 해 막 쨍쨍 내리쬐는 그런 데에서 얘가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, 배수가 잘 되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니까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런 장소에 놓고 겉에게 마르고 이렇게 손가락에 넣어봤을 때,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말랐을 때 물을 주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. 장마철에 과습에 주의해주세요. 그럼 오늘은 오색 페랭이, 아유 색깔이 여러가지 색이라서 너무 이쁘네요. 한번 분갈이 해봤습니다. 좋아요, 구독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